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바다 표범의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뭐 우리 물범이라고도 하고요. Slum, 근데 앞에 그 형용사가 slumbering se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Slumber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게 게으르고 잠자고 잠보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굉장히 잠이 많은 바다표범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너무너무 귀여운 이 seal 어떻게 여기 이렇게 창살 같은 곳에 있게 된 걸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In late July, a 120 kilogram seal was found napping in a woman's restroom at the Mersey Vale Cemetery in Australia. 자, 호주, 여러 동물들이 많은 나라죠.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7월 말에 그 무려 120kg 정도가 나가는 이 바다 표범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뭐하고 있었냐면 우리 제목에서도 slumbering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napping,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낮잠 자는 장소를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장소, 구체적인 여자 화장실의 장소는 호주의 Mersey Vale 묘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seal, 바다 표범을 발견한 것이죠. With assistance from the Tasmania Parks and Wildlife Service, the sleepy creature was safely relocated back to the ocean. 자, 고향인 오션으로 가야 했겠죠. 하지만 아무나 그냥 데리고 와서 바다에다가 던지면 안 될 테고요. 자,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볼까요? Assistance from 이곳 근처가 되겠죠. 타스마니아 공원 그리고 야생생물 와일드라이프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잠자고 있던 잠이 많은 creature, 이 생물체, 즉 바다 표범은 다시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졌습니다. According to the Devonport City Council in Tasmania, the Australian fur seal looked like he had been on a bit of an adventure. 자, 일단은 이 타스마니아에 있는 데본포트 시 카운셀에 따르면요.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보도자료를 냈겠죠. 이들에 따르면 이 호주의 바다 표범은 굉장히 무슨 약간 이런 것처럼 보였어요 라는 것이죠. 여기서 he라는 거는 앞서 나온 seal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어떤 종류 약간의 그 무슨 모험에 나선 이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는 거죠. Upon discovery, they locked the restroom and promptly alerted wildlife officers. 자, 이거를 최초로 누가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발견하자마자 이제 화장실을 딱 잠그고 어떻게 딴 곳으로 튀어가거나 무슨 사람들이 오거나 이러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와일드라이프 그 경관들에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He was then released back into the sea after a quick checkup. 자,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아플 수도 있고 뭔가 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검사를 마친 이후에 다시 바다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We thought it was a practical joke when we were told, said Karina Moore. 자,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지금 장난하는 건가? 어떻게 도심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공동묘지에 곧 여자 화장실에 바다 표범이 떡하니 잠을 자고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장난인 줄 알았다라고 크리나 무얼 씨가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분은 a member of the city council, 시의회의 의원 중에 한 명이신 카리나 무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It's a big mystery, she continued. 근데 이거는 굉장히 참 미스테리한, 알다가도 모를 그런 일입니다. 라고 계속 이어서 말했는데요. Saying it was quite unusual for a seal to be discovered so far inland. 자, 원래 바다 근처에 사는 이 동물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죠. The animal nicknamed Sammy would have had to cross a busy road and several paddocks to make it to the cemetery. 자, 그러면 이 seal, 이 바다 표범이 자기가 사는 근처에서
이 묘지에 화장실까지 올려오기 위해서는요, 누가 이렇게 데려다 놓지 않은 이상, 이 동물을 샘이라는 이름을 지었나 봐요. 근데 이게 아마 이래야 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분주한 그런 약간 이렇게 한가한 도로가 아닌 비지한 길을 건넜을 것이고요. 그리고 파락이라는 건 이제 야생 동물들이 할수 있는 방목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몇 개의 방목지를 거쳐서 이 사미추위까지 왔을 텐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는 여전히 미스테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Biologist Rachel Algerman noted that seals are really abundant species all around Tasmania, particularly in Bass Strait. 자, 이제 생물학자의 또한 말씀을 들어볼까요? 레이첼 알더맨이라는 이 생물학자는 이 바다포 표범들은요, 굉장히 어쨌든 수가 많은, 개체 수가 많은 종이라는 거죠. 특히 이 타스마니아 지역 전체를 아우러서 굉장히 많은 수가 번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마스트리히트 근처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바다표범을 볼수 있다라고 학자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걸 언급했다고 합니다. She added, "We've had them turn up in paddocks, people's backyards, and now we can add a toilet block and a cemetery to the list." 자, 그간 어떤 발견이 되었던 지역들을 나열을 했죠. 그동안 이 seals들을 얘기하겠죠. 이 등장한 이 모습을 보였던 곳은 야생 방목지라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뒤뜰 이런 곳. 근데 이제 이 발견됐던 장소의 리스트 중에 이제 묘지에 공동묘지에 있는 화장실까지 추가를 해야 될것 같네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그 화장실, 여자 화장실 속에서 자고 있었던 바다표범, 호주의 바다표범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련된 문제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나왔던 단어 중에서 5개를 뽑았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볼까요? 자, 무엇이 are small fields where animals such as horses are kept? 자, 우리가 동물들을 좀 풀어놓고 방목하고 자라게 놔둘 수 있는,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파락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뭐 두꺼비 개구리를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렇게 야생 동물들이 예를 들면 말 같은 이게 갇혀 있을 수 없잖아요.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한 동물들이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들이 지낼 수 있는 작은 지역을 얘기한, 들판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umber two, something that is blank is present in large quantities. 자, quantity라는 건 양이죠. 수가 많다라는 얘기죠. Large라는 거는 엄청난 개체 수가 존재하는이라고 할때 우리가 굉장히 풍성한, 풍부한, 많은에 해당하는 형용사 abundant가 되겠죠. Number three, he blanked to Los Angeles for his new job. 자, 새로운 직장 때문에 LA로 어떻게 쓸까요? 우리가 장소를 바꾸어서 가는 거를 relocate라고 얘기를 하죠. So relocated to LA for his new job. 새로운 직장 때문에 LA로 이주를 했습니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Number four, if you do something, 자, 무언가를 이렇게 했다면 그 말은 곧 immediately, 즉각 그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immediately하고 똑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 promptly가 있겠죠. 즉각, 즉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The last one, keep your office space looking good, particularly your desk. 너의 그 사무 공간을 굉장히 보기 좋게 계속 유지를 해라. 특히 책상 정리를 잘 해라. 마지막 단어는 particularly 부사가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